먼치는 한 편의 쪽지를 받습니다. 내용은 이러합니다. 넥슨 프라임 멤버로 선정되었다. 돈 선물을 받으러 와라. 그런데 말입니다. 또 네이버 계정은 쪽지가 안 왔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의를 하였습니다.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 답변이 나옵니다. 이게 뭐 프라임이 뭐냐? 간단하게 보시면 돈을 많이 쓰거나 여기 나와있죠. 2019년 넥슨 전체 게임의 구매 금액, 게임 이용 기간, 게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넥슨 프라임 멤버로 선정되었다. 간단하게 돈 많이 쓰고 게임 이용 시간 어마무시하고 기여도 높은 사람, 또 저만한 사람이 없죠. 셋 다 충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. 제가 일단은 쌍다이아를 달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아 여기까지만 해. 너무 많이 쓴 거 자랑하는 거 좋지 않고 선물을 준다는 건데, 그리고 인터뷰도 참여하면 30만원을 준다고 하는 건데요. 그래서 다음 내용입니다. 이동님 안녕하세요.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. 네이버 채널링 아이디를 사용 중이셔서 프로모션 페이지를 확인하고 확인하기 어려우신 점 확인했습니다.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하지 못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. 참고로 오르카 피규어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. 참 두 번이라는 것은 좀 그렇군요. 개인적으로는 상품이 뭐냐, 무선 헤드셋 그리고 유무선 마우스, 이걸 받을 바에 2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는 게 좋다고 판별됩니다. 왜냐, 20만원보다 안 비싸더라고요. 상품을 한번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닉네임 먼치킨 3월 5일까지 아 네네 동의하라고 하는군요. 오케이. 주소를 입력하랍니다. 좀 입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완료를 눌렀는데 말이죠. 상품은요 어떻게 클릭하는 겁니까? 아 문의를 또 해야 되는군요. 아래 기재사항을 입력해서 문의를 또 하랍니다. 문의해야겠지요. 거 네이버 계정 아주 까다롭구만. 까다로워. 예 네이버 계정 손이 많이 가는 것일까. 프라임 당첨 적으라고 해서 적어봅니다. 동의합니다. 예. 예. 20만원 상품권. 오프라인 참여해서 당첨되면은 그 30만원 준다는 거죠. 그리고 내 지역에서 하게 해주겠다. 아주 좋은 것이죠. 30만원 받으러 가야 되겠군요. 오케이. 나머지는 적으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끝. 투구 인증 완료.